샤이니가 샤이니에게 질문을 좀 해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둘을 멤버로 확정을 지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큰일 났다? 장난이고 사실 저는 진짜로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다섯 명으로 팀이 돼서 진짜 데뷔를 하나? 난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. 데뷔했을 때 소감, 그때 초심과 지금의 초심을 굳이 비유하자면? 그때는 진짜 그 데뷔가 이 목표였다면 진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뭔가 더 큰 무대를 서고 싶다, 뭐 상을 받고 싶다 이런 목표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데뷔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중3 때 할 것인지 성인 때 할 것인지? 아, 나는 사실 성인 때 할 것 같아. 우리 이 멤버대로 할 수 있다면.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나이 때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어려웠던 시기였잖아. 뭐 정말 뛰어놀고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들, 뭐 수학여행이라던가 뭐 반에서 반장이라던가 전교 1등도 나 할 수 있었거든. 너 할 수 있었을 거야. 키랑 데뷔하기 vs 민호랑 데뷔하기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나는 키형. 왜냐면 그나마 김범형은 좀 부려먹기 좀 편하고, 민호 형은 일단 하자주의잖아. 지나온 나의 모습을 보아하니 나는 능률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고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, 그래서 형이랑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덜 피로하지 않을까. 그나마 처음 데뷔했을 때 팬들에 대한 마음과 지금 이제 15년이 지난 팬들에 대한 마음 차이점은? 그때는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사실 나를 좋아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너무 실감이 안 나서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았는데, 지금은 너무 그 마음을 담고 오히려 그거를 다른 재미로 좀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지. 보답하겠다. 첫 데뷔곡이 눈안 너무 예뻐가 아니고 김범이가 좀 안 좋아하는 곡 뭐였지? 첫 곡이 아미고였어. 그러면 데뷔를 했다 안 했다? 데뷔를 하라고 마다하진 않았겠지만 곡에 대한 거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대담 작상 분명히 얘기했어. 우리가 딱 이제 데뷔를 하는 시점이야. 과거로 돌아갔어. 그러면 선택하래. 숙소를 살 수 있고 처음부터, 아니면은 독립을 할 수 있어 처음부터? 나는 항상, 나는 원래 독립하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던 거여서, 숙소 한번 살아보니까 부자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, 나는 그랬어도 혼자 살았을 거. 그래, 지금까지 혼자 살았겠지.